최신 공부에서 쉽게 알려드리는 IT 탐구 영역 블러터 미디어 랩 이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제가 독자 여러분 때문에 약간 신이 좀 났습니다. 공유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최근 들어서는 아이템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바입니다. 앞으로도 쭉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그 IT 탐구 영역 주제는 3D 프린터로 정했습니다. 이 3D 프린터라는 것들은 요즘 들어서 단순히 이런 작은 피규어, 뭐 인형, 뭐 마우스 작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뭐 인공 장기라든지 인공 신체, 최근에 들어서는 집까지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은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 도면은 3D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3D 도면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 힘들겠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3D 스캐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옆에 인형이 하나 있다. 자, 그 인형을 3D 스캐너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스캐너로 쭉 뜬다. 그 다음에 도면이 만들어진다. 3D 프린터로 프린트 버튼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3D 스캐너와 3D 프린터가 있으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사실은 다 찍어낼 수가 있다. 아, 이것이 3D 프린터 세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3D 프린터를 이야기해서는 또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알면 여러분들은 3D 프린터를 완전 정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찰스 헐. 네, 찰스 헐. 자, 두 번째는 오픈소스와 특허. 그리고 세 번째는 적층 제조. 자,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피곤하시죠? 네, 피곤한 거 압니다. 자, 대신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다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찰스 헐. 자, 이 찰스 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3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1983년이면 언제다? 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다. 자, 오래된 시간 같죠? 네. 자, 이 찰스 헐이 누구냐? 3D 프린터의 아버지다. 이 사람이 1983년에 처음으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다. 이 3D 도면을 설계를 해서 이거를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제품이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클라이언트들은 막 쪼고 나는 피는 마르고. 자, 그러다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나중에 양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거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게 3D 프린터 기술이다. 근데 처음엔 3D 프린터란 말 안 썼다. 이 사람은 스테레오 리소그라피라는 단어를 썼다. 말도 어렵습니다. 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트 기술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한다. 왜? 시제품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시제품 만들기. 그래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픈소스와 특허입니다. 자, 갑자기 왜 이 3D 프린터가 그것도 30년이나 된 이 기술이 요즘 뜨느냐?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와 특허를 알아야 된다. 자, 때는 또 2006년으로 돌아갑니다. 랩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랩. 네, 무슨 강아지 짖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이 발음이 좀 어려울 뿐입니다. 자, 여기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자, 내가 3D 프린터를 만드는 방법을 설계 도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풀 테니 너희들 마음껏 만들어라.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3D 프린터가 굉장히 싸지는 대중적인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2년에 FDM이라는 3D 프린터 기술이 특허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FDM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3D 프린터가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2014년 초가 되면 SLS라는 기술이 또 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또 넘쳐나는 겁니다. 자, 30년 된 기술이 지금 뜨는 이유, 바로 이런 오픈소스, 그냥 막 풀어헤치는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특허 만료 때문에 요즘에 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층 제조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SLS, FDM 이상한 용어를 막 썼습니다. 자,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적층. 자, 한자죠. 네, 무슨 적자? 네, 쌓을 적자. 층자는 계단층자. 그러면 계단처럼 조금씩 쌓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터는 종이에다 그냥 쭉 찍어내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이 3D 프린터는 방식이 다릅니다. 쌓아올립니다. 그래서 적층 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방식은
FDM 방식과 SLS 방식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한자는 외우자. 자, FDM의 F는 외우고 SLS의 L은 외우자. 자, F는 뭐냐? Fused. 예, Fused. 발음 괜찮나요? 네. 요걸 좀 녹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넣어서 녹인 것들을 뿌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SLS는 뭐냐? 중간에 L자를 기억하자. 이 L이 뭐냐? 레이저다. 예. 파우더나 이 재료에다가 레이저를 막 쏩니다. 그러면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구조. 그래서 SLS라고 합니다. 그래서 FDM은 열을 쓰고 SLS는 레이저를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쌓아가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이게 3D 프린터의 일반적인 기술 방식이다.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MJP 방식도 있고 뭐 3DP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머스입니다. 자, 이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실사례를 들겠습니다. 라인의 브라우니 캐릭터라고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친구들 되게 좋아합니다. 환장을 합니다. 이게 3D 프린터로 도면이 제작이 돼서 어딘가에 올라왔습니다. 요것만 다운받으면 이 인형을 다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3D 스캐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도면 때문에 만약에 이 라인 쪽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죠. 예, 화가 나겠죠. 이 저작권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물품들 다 이런 디자인 특허들이 있거나 디자인 무슨 저작권이 있거나 하는 문제들 전부 다 스캔 떠가지고 다 찍어내면 도대체 장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이 과연 이 디지털 세대에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고민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원머싱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또 교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내 손 떠나면 내 거 아니다. 자, 내 손 떠나면 내 거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처음에 이 찰서리, 이 3D 프린터를 개발을 했을 때 설마 이게 의료 쪽에 이 장기를 만드는데 신체를 만드는데 쓰일까? 상상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빨리 시제품 만드는 게 핵심이었는데 요즘 쓰는 거 보니 안 쓰는 곳이 없더라. 와, 그렇게 해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했던 게 최근에 인터뷰에 나왔던 찰스월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기술, 자기가 설계한 기술이라도 내 손 떠나면 내 게 아니다. 딴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 범위를 찾고 어디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기술들의 일반적인 흐름이더라. 이렇게 오늘의 교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